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그 컨텐츠 2월 월간 견적입니다. 2월 월간 견적 같은 경우에는 3060 출시가 2월 말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했으나 워낙 요청이 많아서 3060의 가격 같은 거를 대충 어림잡아 집어넣어서 미리 한번 쫙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월간 견적 시작하기 전에 앞서 몇 가지 주요 뉴스 알려드리고 한번 같이 월간 견적을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뉴스, 가성비 인텔 성능의 AMD라는 문구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쉬셨죠? 명절 전쯤에 인텔이 크게 가격 하락을 한 거 알고 계신가요? 관심 있는 분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i5부터 i9까지 대부분 라인업의 가격을 약 15%에서 30% 가까이 내렸는데요. 이게 국내에 적용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1700F가 원래 한 38만, 39만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30에서 32만 정도면 여러분이 사실 수 있고요. 1400F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22만 정도 했었는데 지금 15만원, 16만원 정도면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어요. 거의 30% 가까이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가성비의 인텔이 되어버렸습니다. AMD 제품 대비 게임의 성능은 똑같은 코어일 때 약간 떨어지잖아.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싸다 보니까 5600X 살 돈이면 코어 숫자가 두 개 더 많은 1700F를 살 수가 있어서 게임의 성능 조금 처지지만 멀티 성능을 원하시는 분은 인텔 가셔도 괜찮은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성비의 인텔, 성능의 AMD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에는 B560 제품이 출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추석 전부터 이미 에즈락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는데 에즈락 프로4가 가장 먼저 판매가 되었어요. 한 15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요. 나온지 얼마 안돼서 불티나게 팔리는 바람에 일주일도 안돼서 다 팔렸어요. 그리고 2월 말쯤에 추가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주 중에는 스틸레전드가 먼저 나온다고 하고요. 스틸레전드 나오고 난뒤 또 얼마 안 있으면 프로포도 같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회사는 언제쯤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뭐 똑같이 2월 말쯤 생각한다는 데도 있고 3월쯤 돼서 판매한다는 데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한 3월 초쯤 되면은 좀 다양한 제품을 여러분이 사실 수가 있고 다음 주에 당장 급하게 사셔야 되는 분은 스틸레전드나 아니면은 뭐 B560M 프로 같은 거 그런 거 에즈락게 들어오면은 뭐 사시는 거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3060 제품의 출시가 코앞입니다. 명절 전에 이미 한국으로 입고가 물건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요거를 아직 풀지 않은 상태인데 25일, 26일 전후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11번가 뭐 옥션 아니면은 뭐 컴퓨전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판매를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이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꼭 놓치지 않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약 55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뉴스는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명절 이후 소폭 오름세 약 5에서 10%가 더 올랐다 라는 게 참 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여러분한테도 체감이 되실 겁니다. 지금 70 기준으로 막 100만원 정도 하거든요. 뭐 그리고 80 살려고 하면 140에서 160 정도 줘야 되고요. 정말 큰 폭 올랐죠. 작년만 해도 100만원에 하크 사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가뜩이나 비싼데 더 비싸져서 사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2060 재출시된 제품도 약 50만원 정도에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이거는 제가 아는 소스에 대해 들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외의 제품도 다 올랐으니까 사실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에요 그러시면은 저는 애매한 시기다, 안 좋은 시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싸질 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채굴이 망하지 않는 이상 사실 그래픽카드 가격은 급격하게 내려갈 이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사시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넘어가겠네요. 채굴이 저는 몇 개월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1년 정도 존버 타실 수 있으면 그냥 존버 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는 그만두고 이제 표를 한 번씩 보면서 각 가격대 베스트 견적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견적, 40만원대 사무용 간단한 영상 감상용 PC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있지 않았어요. 인텔 1100 썼는 거랑 그리고 AMD의 4350G를 쓴 겁니다.
참고로 AMD는 G가 안 붙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이 없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F가 붙은 제품은 내장 그래픽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둔 제품을 고르셔야 되지. 1100F가 좀 더 싼데요 하고 1100F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3300X가 좀 더 싼 것 같은데요 그럼 3300 사면은 둘 다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추가금이 더 들어요. 어쨌든 저는 1100F도 빠릿빠릿하게 쓸만한 사무용 그리고 간단 영상 감상용으로 괜찮은 것 같고요.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CPU 성능이든 내장 그래픽 성능이든 4350G가 약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한 2만원 정도 싸졌으니까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1번이나 2번을 선택해 주세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1번이든 2번이든 기본 쿨러를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추가 쿨러를 달아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영화 보는데 소음 심한 거 싫어요 하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저렴한 120ml짜리 타워형 쿨러 하나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달만 해도 조이젠 거 넣었는데 조이젠 거 품절이 나는 바람에 제가 RSI M120으로 바꿔놨습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H410M-K를 넣었는데요. 사실 이게 내장 그래픽 포트가 출력하는 게 D서버랑 DVI밖에 없어서 여러분 뭐 좋아하는 HDMI나 DP 포트가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경향이 있긴 하지만 워낙 가격이 저렴하고 H410에 그 물량이 살살 부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넉넉한 판매물이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가 저 포트를 출력을 지원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위에 거는 인텔용이에요. H410은 똑같은 1번에 적용해드립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MD는 AMD용 메인보드 써야 되는데 A520M S2H를 추천했어요. 요거는 사실 큰 장점은 없는 제품인데 딱 하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HDMI 포트도 있다는 거예요. D-Sub, HDMI, DVI 포트 세 개 다 출력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모니터를 가져오든 꽂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사실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H410보다 인텔 1100용 그리고 라이젠 4350G 루나르는 이번에 A520 보드를 써야 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4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저는 8기가 하나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일단 내장 그래픽 성능이 이 램을 두 개로 짝지어서 넣는 거랑 한 개 넣는 거랑 10% 넘게 차이 나요. 그 다음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에서도 한 5에서 6% 정도 성능차가 있기 때문에 램은 무조건 짝수로 넣어주길 바랍니다. 좀 더 고용량 메모리 쓰고 싶으면 8기가 두 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CPU 안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있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웬디 블루 250이나 마이크론 MX500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사타 방식의 SSD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데요. 저거보다 조금 더 싼 거 있는데 그거 쓰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 중에서 BX500이라든지 아니면 웬디 그린을 보신 분들 있죠? 걔네들은 D램 리스고 수명도 좀 낮고 거기에다 불량률도 높은 편이라서 속도 저하도 좀 심하고요. 단점만 잔뜩 있고 사실 만원 정도 아끼다가 SSD 불량 나서 윈도우 새로 깔고 뭐 수리 보내고 하는데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만원 정도 투자해서 최소 웬디 블루 아니면 MS500 정도를 여러분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용량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 같은 걸 자주 받으신다면 250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 500기가로 늘려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은 47,000원에서 한 75,000원, 76,000원 정도로 3만원 정도가 증가된다 보시면 될 겁니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500을 넣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력 소모량은 100W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500W짜리 넣었을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300W나 350W, 400W짜리 제품 중에서 전격 파워가 좀 적은 데다가 아무래도 걔네들은 조금 더 싼 값에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품질이 확 떨어져요. 최소 500W짜리 스탠다드급 제가 적어드린 FSP 하이퍼 시리즈나 마니 클래시 2 시리즈 써주셔야 여러분이 불량률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을 추천드리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취향껏 다른 케이스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H300이라든지 그런 케이스예요. 여튼 이 조합으로 쭉 짜시면은 1번 기준 그러니까 인텔 기준 1100으로 여러분이 견적을 짰을 때는 396,000원 정도가 부품 가격이 나올 것이고
저기에 공임비 뭐 어느 가게 사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가 더 붙을 겁니다. 그래서 총액은 한 45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거고요. 이번 기준 조금 더 나은 CPU 성능과 조금 더 나은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는 르누아르 4350G 기준으로는 부품 가격이 42만 4천원, 저기에 또 공임비 한 3에서 5만원 정도 붙겠죠. 그러면은 거의 50만원에 가까운 견적이 되겠네요. 47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뭐 사무용도 엑셀 아니면은 여러분 인강 볼때 아니면 간단한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것들 한글 같은 거 그런 거 돌리는데 부담이 없고요. 거기다 영상 감상용으로 쓰기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FHD 정도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는 끊김없이 잘볼 수가 있어요. 자, 40만원대 견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7, 80만원대 여러분이 게임을 하기 위한 견적을 한번 볼게요. 성조님, 60만원 견적 없나요? 방금 전이 40만원대가 40에서 50 견적인 것 같은데. 60만원 견적은 현재 시점에서 짜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픽 카드가 크게 오르는 바람에 그래픽 카드 가격을 뭐 최소로 잡아도 20만원 중반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뭐1030 쓰면 안 돼요. 그럴 수가 있는데 1030의 성능은 사실 내장 그래픽에 비교해서 크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그렇다 또1050 쓰자니 너무 가성비가 안 좋고요. 그것도 한 20만 정도 해요. 그것을 바에 차라리 1650을 쓰죠. 그러다 보니까 40, 50 견적 이후로는 바로 70에서 80 견적으로 넘어간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텔 i5 10세대 1400F입니다. 저번 달에는 1100F 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1400F로 바뀌었나요? 하시는 분 있을 텐데, 1100F가 물건이 부족해져서 크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9만 얼마나 할 때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었는데, 지금 13만 원 정도 하거든요? 13만 원, 14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2만 원만 더 보태면 1400F를 쓸수 있는데요. 무려 2코어 4스레드나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1100F를 쓸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만 원 더 포함하고 1400F로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거 기본 쿨러 쓰셔도 무방하지만 뭐 소음에 민감하신 분은 지금 적어놓은 RSI M120 SE 정도 쿨러를 넣어주시면 꽤나 조용하고 온도도 한 15도 정도 낮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H40으로 충분한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정도 급이면 사실상 쓰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게 상모스펙, 하모스펙 플러스 1 구성에 거기에다가 6페이지 구성이거든요. V코어 기준으로. 이 정도면은 뭐 전력 소비량 100W급밖에 되지 않는 1400F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뭐 램오버를 해서 게임의 성능 평균 프레임이나 최소 프레임을 좀더 보정하고 싶거나 차후에 업그레이드 i7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B560 제품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B560M 프로4는 약 13만원 중반 정도 할 겁니다. 자, 14만원 적어 놓을게요. 요게 지금은 물건이 없는 상태인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는 들어올 테니까 6월 말쯤에는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 개를 넣어놨는데요. 여러분이 게임 좀 하겠다 싶으면 요새는 대부분 게임 8기가 정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또 먹는 한 1, 2기가도 있고 여러분 8기가 두개 정도 넣어주시는 게 게임을 하는데 훨씬 원활합니다. 그리고 2번 보드에 넣으면은 3600이나 3800 정도 램오버하기 상당히 편한 편이니까 제 영상에 B560 보드에 램오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고 따라하셔서 오버하고 쓰시면은 최소 프레임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1650이나 1650 슈퍼 성능 차이는 제법 크기 때문에 1650 슈퍼를 좀더 권장하고요. 1650 슈퍼를 정말 구하기 어려울 경우에만 1650 정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판매하는 몰이 좀 있어요. 뭐 양컴이라든지 아이코다라든지 뭐 여러 유명 몰들 있잖아요. 프리플로어라든지 그런 데 찾아가시면 완제 PC로 팔때 저런 그래픽 카드 끼워서 같이 팔더라고요. 그런 몰에 사시면은 단품 구매 안 되지만 완본체로는 사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은 1번보다도 더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요식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어놓은 거. 어쨌든 성능적으로 서로 비슷하니까 저는 1650 슈퍼로 여러분 견적 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650 노말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하고요. 1650 슈퍼는 32만 원에서 34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큰 폭으로 올랐죠. SSD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사무용 견적하고 별 차이 없는 제가 생각하는 최소 마지노선 SSD인 웬디 블루와 마이크론 MX500을 넣어놨습니다.
게임을 많이 깔아 쓰시는 경우에는 500기가로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추가 비용은 약 3만원 정도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500W로 아주 충분하지만 여러분이 차후에 1400에 B560 보드 쓰셨다면 3060 정도도 잘 커버가 되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하실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600W 정도로 약간 늘려 쓰시면은 만원만 더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용이하다 정도를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M60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 케이스는 마이크로닉스 누키랑 많이 다른 점이 일단 기본 펜 숫자가 많아요. 기본 펜이 많은 만큼 충분한 쿨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면이 메쉬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을 잘 식혀주는 편입니다. 근데다가 누키 같은 경우는 M-ATX라고 미니보드밖에 지원하지 않는데 이 M60 같은 경우는 풀 ATX 케이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가주시는 게 여러분 조리하기 편할 거예요. 그 취향에 따라서 뭐 해치 6라든지 뭐 6펜이라든지 이런 거 쓰셔도 괜찮은데 그 중에서는 그나마 M60이 마감이 나은 편입니다. 그렇게 견적을 짰을 경우 1650 기준으로 합계 금액은 약 73만원, 그 1650 슈퍼 그러다가 B560 레모버 되는 보드, 참고로 460은 레모버 안 돼요. H460도 레모버 안 됩니다. 램타 쪼이기는 되지만 레모버를 하시려면 B560 가셔야 돼요. 1650 슈퍼 플러스 B560 1400 기준으로는 887,000원으로 다소 금액이 크게 상승을 합니다. 15만원 정도요. 그래서 70만원대, 80만원대 견적이 되고 여기에는 공임비가 포함되지 않은 견적이기 때문에 어느 그 업체 사실지 모르겠지만 3에서 5만원 정도 공임비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총평가는 가성비 킹에 1400F 6코어 12스레드 CPU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1650 슈퍼와 조합하면 중업 정도로 대부분 저사양이든 고사양이든 게임이 FHD에서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차후에 3060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견적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어요. 1400F 정도 되면은 이런 포토샵 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고 이 정도 조합에 램만 16기가 두 개 넣어주면 영상 편집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한테 얘기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인텔 100에서 160만원 견적입니다. 예전에는 이거 보지 말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살만해요. 가성비가 많이 좋아졌으니까 주의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100만원 견적부터 한번 보시죠. 100만원 견적은 당연히 1700F 넣고는 짜기가 어려워요. 1700F 기본 가격이 34만원 정도 되니까 좀 CPU만 해도 비싸죠. 당연히 1400F를 넣습니다. 16만원. 이게 샵단하기 기준이고 여러분이 아마 현금 최저가로 샀으면 한 15만원 정도에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쿨러 써도 무방한데 1400F 같은 경우에는 성능 하락이 없어요. 다만 소음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소음을 원하신다면 ID 쿨링 224XT나 아니면 서버렛 트리니티 화이트 쓰든지 아니면 앞에 적혀있던 RSI M120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 원하시는 거 쓰시고요. 순행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400F에 보드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와 있던 게 B560 프로 4밖에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것도 품절이 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판매를 했었는데 제가 표를 만드는 사이에 완전히 품절이 됐더라고요. 저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2월 말쯤에 다시 들어온다는 걸로 알고 있고 나는 급하다 싶은 분은 저거보다 한 단계 위이고 가격도 2-3만원 정도 더 비싸겠지만 스틸 레전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틸 레전드는 다음 주에 들어올 것이에요. 그 외에 3월 초쯤 되면 2월 안짝이라 제가 들었는데 2월 말에서 3월 초 안짝으로 대부분 보드가 출시되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한 2주 정도만 거기서 이제 B560 박격포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로스 엘리트라든지 이런 거 다양하게 나오겠죠. 제가 보드를 평가해 드릴 테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제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빡빡하시면은 그냥 에즈락 B560M 프로 4 같은 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00F는 전력 소비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B560 포드 쓰시든 여러분이 대부분 커버가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대는 11만원에서 20만원 초까지 다양한 라인업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8기가 2개, 특히 그 중에 2666 메모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 저거는 C다이 아니면 D다이일 텐데 저걸로 램업을 하시면 3800에서 4000 클럭 정도는 크게 어렵지 않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램업하고 게이밍 프레임을 팍팍 띄워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 삼성전자 메모리를 쓰시고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조금 램업하는 게 사실 마이크론 램보다 약간 어려운 편에 속해요. 요거
램탑 조이고 뭐 그러려면. 그래서 마이크론 2다이 구할 수 있다면 요거 구해서 램탑 넉넉하게 풀어서 대충 램오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영상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번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대 견적은 그 너무 높은 그래픽카드 못 가요. 뭐 2060이나 3060 가면 이미 120만, 130만원대 견적이 되기 때문에 1660이나 1660Ti 제품군으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품 골라주세요 하신 분도 많은데 지금 이 시국에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형편이 못 돼요. 살 수 있는 아무 제품이나 쓰세요. 물론 약간의 품질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저 하위 라인업에서는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저렴한 제품 사시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뭐 570에서 550XT까지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위에 제품보다 구하기도 힘들고 메리트 조금 떨어지니까 저는 추천은 1660 아니면 1660 슈퍼, 1660 Ti 중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660의 경우 현재 40만원에서 42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1660 슈퍼는 평균적으로 43만원, 44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1660 Ti는 45만원 살짝 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나마 저렴하게 사도 이런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저번 달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으로 보이죠. SSD도 마찬가지로 웬디 블루나 제가 MS500을 넣어놨는데 예산이 좀 넉넉하다면 PN98A까지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B560이나 뭐 지금은 기본 보드를 B560 해놨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M.2 슬롯이 한 두 개 정도 있거든요. 두 개 혹은 세 개나 있어요. 그래서 돈 조금 더 투자해서 약간 더 고용량 이거 500기가예요. 512기가 근데 좀 더 빠른 성능을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 5만원 더 투자해서 요걸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예산 진짜 빡빡하면 요걸로 가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마니 클래시2 500 아니면은 하이퍼 K 500을 넣어놨는데 요놈들이 출시된 지 오래됐고 그동안 충분히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괜히 뭐 다른 사 제품 예를 들어 뭐 에코라든지 아니면은 쿨러 마스터라든지 이런 거 들고 와서 약간 높은 초기 불량을 겪지 마시고요. 요놈들은 불량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1%가 채 안 돼요. 0.몇% 되는 애들이니까 요 제품군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차후에 3060 정도로 여러분이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 있다면 600W나 700W로 올려주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긴 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해치6를 넣어놨는데요. 이 해치6는 M.ATX 보드까지만 장착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M.Pro4가 아니라 이거 M점 적어놔야 돼요. M.Pro4가 아니라 저 일반 프로포 사잖아요. 풀 ATX 방식에. 그러면 이 보드 쓰, 아, 이 케이스 쓰시면 안 돼요. 만약 M60이나 아니면은 에스프레소 S700이나 해치 8 지금 물건 없던데요. 이 물건 2월 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 셋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이 케이스는 MATX밖에 장착이 안 됩니다. 스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 꼭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나중에 내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풀 ATX 보드 M이 안 붙은 제품 쓸 때는 요 세 가지 제품 중에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자, 1660 기준으로 94만원 정도 나오고요. 1660 슈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97만원 그리고 1660Ti 기준으로는 99만원 견적쯤 될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 견적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공유비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비 조립비는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 더 추가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제품의 총평가는 배그, 오버워치, POE, 일로아 등등 인기 게임들 있잖아요. 뭐 스타나 그 피파는 당연히 잘 들어가고요. 던파 같은 거는. 그런 게임은 상업 혹은 중업으로 프레임 저하가 거의 없이 FHD에서는 즐겁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144 모니터 그런데 롤, 오버워치, 뭐 POE, 피파 이런 거는 144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적당히 게임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제품이 되겠죠. 차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60까지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파워 용량만 한 600에서 700W로 올려주시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견적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충분히 가능한 견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는 예산이 조금 더 많아서 한 130 견적 보고 싶은데 하신 분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 견적은 1400F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 140 견적쯤 되면은 이제 소음 좀 작게 이 뭐 RSI M120 쓰든지 아니면 ID쿨링 224XT 쓰세요. 그러고 난 뒤에 보드 B560은
제가 말씀드렸죠.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조금 넉넉하게 선택의 폭이 생길 테니까 그때 제가 추천한 제품 한 3, 4개 추천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시거나 좀 급하신 분은 당장 다음 주에 다시 출시가 되는 그 스틸레전드 사용하시고요.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메모리 레모버 방법보다 신성조 유튜브에 있다 그거 보고 따라하시고 3060 사용하시면은 대략적으로 130견적 가까이 나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을 쓸 거기 때문에 제가 600W나 아니면 650W 파워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골라드렸고요. SSD는 삼성전자 PM98A가 여전히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린 제품입니다. 용량은 여기 있는 거는 512, 500, 500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S700을 쓸 필요는 없어요. 풀 ATX 지원하는 케이스 중에서 본인 취향에 맞는 제품이 있다면 다른 걸로 제품을 바꾸셔야 되는데 뭐 어떤 제품이냐 하면은 요 M60 아니면 S700 아니면은 뭐 S830 아니면 해치8 해치6 뭐 미리가 안 붙은 해치6 사야 돼요. 그런 제품들이 있겠죠. 그런 거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요 3060하고 1400을 사용한 견적에 총 금액은 124만원 정도가 되며 공비 포함하면 약 130만원 견적이 될 거고요. 요 견적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냐면 3060이 아마 대략적으로 2070 정도의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070이나 2060 슈퍼 성능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정확히 몰라요. 그 정도 급이면 FHD에서는 여러분 알고 있는 고사양 게임들 있죠. 몬스터 헌터 그리고 디비전 뭐 3타로 이런 거 그런 것들 중업 중상업으로 충분히 재밌게 즐겨요. 스팀 그 AAA급 게임이라 하는 고사양 게임들 있잖아요. 그 최근에 나왔던 물론 좀 망했지만 사이버펑크 같은 거 그런 것도 중업 정도는 충분히 잘 돌아가니까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아 나는 게임을 좀 뭐다 빡세게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느낌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이 제품도 CPU는 똑같은 거 사용했기 때문에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것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160만원대 견적인데요. 160만원대 견적은 딴 건 거의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밑에 항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CPU를 1700F로 바꿨습니다. 1700F로 바꾸고 쿨러 같은 경우에는 트리니티로도 커버가 되는데 온도를 잘 잡고 싶으면 특히 작업 용도로 쓴다 그러면 2열 순행 그 중에서는 EMTEC 레드빛 추천드릴게요. 요게 가격이 좀 저렴해요. 67,000원인데 그런 거 치고는 준수한 성능하고 낮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다는 얘기예요. 요거에다 이제 B560 넣고 램 8기가 두 개 넣고 3060 넣은 견적인데요. 나머지는 똑같다니까요. 파워하고 뭐 SSD 똑같이 쓰면 됩니다. 파워 여기엔 좀 더 고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굳이 이거 안 쓰시고 앞에 거 쓰셔도 되긴 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전기세 좀 잡으라고 골드급 파워를 넣어놓은 건데 여러분 취향껏 가세요. 이 경우 케이스는 제가 강제로 골라드릴게요. 케이스는 2열 순행을 넣었기 때문에 해치8 인피니티 메시나 아니 S830이나 아니면 3100M이나 DLX21 이 4개 중에 선택한 거 추천드립니다. 이 4개는 2열 순행이든 3열 순행이든 상대에 넣더라도 튜닝맵을 쓰더라도 간섭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강제되고요. 나머지 부분 진짜 거의 똑같고 CPU랑 쿨러만 바뀌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도인데요. CPU 힘을 좀 더 줬기 때문에 포토샵 쓰는 때도 약간 더 원활하고 큰 차이는 안 나겠지만 영상 편집이 정말 괜찮아집니다. 그러니까 렌더링 인코딩이라고 하죠.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을 실행하고 또 나는 게임을 하고 싶다 아니면 게임을 하면서 방송이나 녹화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CPU 성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플레이 할 때는 당연히 이 1400에 3060 넣은 거랑 별 차이는 없습니다. 프레임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렌더링, 편집, 방송, 인코딩, 게이밍 이런 걸 다 겸하실 때 선택하시면 좋은 견적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총 견적액은 약 152만원 정도 하고요. 여기 구매비 포함되면 160 조금 안 하겠네요. 한 157만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700F 가격 많이 내려가지고 확실히 가성비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특히 램오버를 저는 적극 권장하는데요. 램오버 하시면 게임 프레임이 평균적으로 7에서 8% 정도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인텔 100에서 160만원대 견적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AMD 이제 순수 게이밍을 즐기시는 분한테 가장 적합한 혹은 뭐 주식하는 사람도 괜찮고요. 영상 편집도 괜찮고
포토샵도 괜찮고 다용도로 사용할 때 IPC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코어를 적게 쓰든 많이 쓰든 상관없이 다 괜찮은 견적이라 보시면 될까요? 다만 인텔 대비 가격이 다소 높다는 거 생각하시고 AMD 견적 같이 한번 볼게요. 5600X 아시다시피 가장 많이 쓰이는 게이밍 견적, 거기에 5600이 보통 들어가요. 요새는 제가 판매하는 제품 중에 한 30대 중에 20대는 이 5600X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물량이 딸려서 가격이 소폭 올랐어요. 저번 달만 해도 한 42만 정도 샀었는데 지금 44만 정도 해요. 물건이 다시 들어오면 가격이 내릴 텐데 3월 정도 돼야 어느 정도 가격이 내릴 것 같습니다. CPU 쿨러는 2열 순행을 저는 권장하고 싶은데 순행이 싫고 아니면은 뭐 예산이 좀 빡빡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트리니티 쓰시거나 이 224ST 쓰셔도 상관없긴 해요. 다만 다소 높은 온도를 보여준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AMD는 온도 재는 방식이기 때문에 온도가 인텔 대비 높게 찍혀요. 보드는 이제는 이제 B450M 프로를 써도 됩니다. 프로 S 써도 괜찮고요. 근데 프로 S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돈 조금 더 못해서 사실 B450 박격포 갈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아수스 터프 B450M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요 제품 정도면은 뭐 5600이든 5800이든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는 바이오스가 어느 정도 안정화돼서 크게 이상 증상도 없는 편입니다. 다만 예산이 좀 더 빡빡해서 좀 더 보드에서 가격을 낮춰보겠다, 15,000원에도 낮춰보겠다 하시는 분은 PBO 기능은 없지만 램오버가 되니까 그리고 충분히 안전적인 A520M 보드로 5600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5800 쓴다면 요 보드는 비추천합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2660G를 넣었는데 이거는 램오버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요걸 넣어드린 거고요. 요거 8기가 두 개 넣으시면 3600에서 3400 정도 쉽게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버 영상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습니다. 램오버를 하지 않는 분들은 3200 표준 램이라고 하죠. 제이덱 표준 메모리인데요. 요거는 그냥 꽂기만 해도 3200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램오버 각잡고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올로와이 메모리에 CR14 화이트호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화이트호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17만원 하다가 지금 20만원 정도 꽤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가성비는 영 없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왜 추천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G스킬 밑에 플레어 메모리나 그 싼 트라이던트 메모리 같은 경우는 품질이 낮고요. G스킬 그 다음에 높은 거 보면은 이거보다 더 비싸요. 그래서 삼성 비다의 확장인데 그나마 좀 저렴한 제품이 이거예요. 물건이 있고. 그래서 이걸 추천드립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을 추천드려요. 이거 밑에 급 쓰면 안 돼요? 뭐 1660 슈퍼나 2060은요? 써도 되긴 하는데 CPU 5600급 정도로 저렇게 큰 투자를 했는데 그래픽카드 좀 아쉬운 거 써서 게임 프레임 떨어지면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3060을 기본으로 잡고요. 여러분 여유가 있다면 3070이나 3080 쓰셔도 무관합니다. 5600X 정도면은 3080까지 거의 다 커버가 되거든요. 3060Ti는 왜 생략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게이머 입장에서 3060Ti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3070하고 3060Ti하고 현재 시점에서 시장 가격은 10만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게이밍 성능이 14%에서 15% 가까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3060Ti 사려고 보면 80만원 중반 정도 해요. 그리고 3070 사려고 보면 90만원 중반 합니다. 그러면 둘 다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인데 10만원 투자해서 10% 15%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10만원 투자해서 15% 성능을 올리는 게 맞다고 봐요. 원래 고성능 그래픽카드 갈수록 돈 투자한 만큼 성능이 안 나오는데 얘네들은 돈 투자한 것보다 성능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3060Ti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는 PM981A를 여전히 추천드리고요. 용량은 뭐 512 가든지 1테라 가든지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춰 가시면 되고요. 1테라 기준으로 약 16만원 정도 합니다. 512는 9만원. 혹시나 나는 AS 때문에 이 병행 수입은 싫다 하시는 분은 만원 더 주고 VGP 970 EVO 쓰시면 돼요. 970 EVO가 쓰기 속도는 똑같고요. 읽기 속도는 똑같고 쓰기 속도는 PM98A보다 약간 떨어져요. 한 500 정도. 근데 어차피 체감이 안 돼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 쓸 경우에는 시소닉 650 GB3 쓰시거나 아니면은 마니클래시2 600 혹은 700 쓰시면 돼요. 70 쓸 때는
똑같이 가면 되는데, 만약 600쓸 생각은 안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권장이 650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써주세요. 특히 이3000 시리즈가 피크로드 시 생각보다 전력 소비량이 적혀 있는 거보다 높게 튀어요. 한 60에 70 정도 더 튀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권장보다도 더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요 정도를 여러분한테 권장을 드립니다. 60이나 70 사용하실 때. 제가 보시다시피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한 칸에 하나씩밖에 안 넣어놨지만 케이스는 좀더 다양하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뭐 공랭을 쓰든 2열 수냉을 쓰든, 자, 해치 8, S830, 3100M, 그러면 DLX 1, 여기까지는 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요 앞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랭 쿨러는 쓸수 있는데, 뭐 보드에 제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수냉 쿨러 쓰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요네개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럼 이제 5600X와 3060 조합일 때 총액은 얼마일까요? 약 150만 정도 나옵니다. 좀 비싸죠? 원래 두달 전만 해도 3070에 5600X를 저가격에 살수 있었는데 그래픽 카드 가격이 대폭 오르는 바람에 지금은 이래요. 1700K보다는 사실 5600X가 대부분 게임에서 프레임이 좀더잘 나오니까 진짜 순수 게임할 때는 1700 가는 것보다 5600X가 좋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1900도 랩업을 높게 하지 않는 이상 5600X하고 게임 프레임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정말 뛰어난 게임의 성능을 가진 CPU입니다. 3080까지도 커버가 되고요. 국내 온라인 게임 FHD로 즐길 때는 5600X에 3060 조합이면은 거의 모든 게임을 다 상업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해외에 그 인기 스팀 게임, 트리플 A급 게임 할 때도 상업 정도로는 대부분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게이밍 제품이다. 그리고 차후 3080까지도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3080으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파워를 기본적으로 750이나 850W 파워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여기 적혀있는 파워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 견적은 어떻게 가나요? 200만원 견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만원 견적은 CPU는 동일합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공랭 쓰셔도 문제는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레드빗 240을 조금 더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AMD는 온도 센서에서 온도가 높게 찍히기 때문에 PPU 유지를 좋게 유지하려면 저 2열 수냉 가시는 게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B450 안 쓰고 B550 썼어요. 그 중에서도 M이 안 붙은 보드를 썼는데요, 요 놈이 좀 두꺼운 그래픽카드 쓰더라도 뭐 SATA 포트나 USB 포트가 가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이슈도 없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드거든요. 돈을 투자한 만큼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19만 원 정도 합니다. 와이파이가 필요하시면은 여러분이 게임 엣지 와이파이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용적으로는 한 3, 4만 원 증가가 하지만 전원부가 좀더 강화가 되어 있고 좀더 많은 포트에다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4번이라고 적혀있는 B50M 박격포는 뭐 괜찮은 옵션에 가성비도 괜찮다. 가성비가 그 터프보다도 조금 더 낫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원보다 터프보다 조금 좋습니다. 다만 얘는 M이 붙은 보드기 때문에 사이즈가 미니 보드예요. 그래서 포트가 두꺼운 그래픽 카드를 꽂는다면 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70 어로스 마스터 이런 거 꽂으실 때요. 메모리는 여전히 여러분이 램오버 한다 했을 때는 삼성전자 C다이 2666 메모리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C다이 골라서 살수 없기 때문에 D다이로 사더라도 램오버 수치 3600에서 3400 정도는 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걸 가장 권장드려요. 램오버 나는 귀찮다 안 한다 하신 분은 아시죠? 2번 가시고요. 그리고 각 잡고 램오버 한다 그러면 3번. 램오버 한 번은 제 영상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3070으로 넣을 거예요. 60 아닙니다. 70 넣고 70이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올라서 90에서 100만 정도 주셔야 여러분이 3070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PM98A를 넣고요. 견적을 이제 골드급 파워를 넣었어요. 아, 성조님, 저는 스탠다드 쓰고 싶은데요. 스탠다드 쓰셔도 되긴 됩니다. 700W짜리 스탠다드 커버가 되긴 하지만 저 골드급 시소니 GM750 정도 쓰시면은 전기세를 8%에서 9% 정도 아낄 수가 있어요. 돈 투자한 만한 값어치가 있거든요. AS 기간도 밑에 제품보다는 2년 정도 더 길고요. 그래서 요거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치 8, S830, 3100M 아니면 3000M, DLX21 정도를 여러분한테 권장해 드리고요. 요 견적으로 여러분이 견적을 짜신다면 터프보드에 450, 그 수냉 쿨러 EMTEC 거 넣고 거기다 5600X에 3070 이렇게 합계 금액은 20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공비를 추가한다면 210만 정도가 나올 것이고요. 3070의 성능은 2080Ti 전세대 가장 좋은 게이밍 그래픽카드랑 맞먹습니다. 그래서 5600X 조합으로 현존하는 어떤 게임이든 가볍게 돌려요. FHD면은 진짜 풀업으로도 빵빵하게 지닐 수가 있고요. QHD도 약간만 옵션 탭하면 뭐 100프레임, 144프레임을 유지해줄 수 있는 만큼 이 정도 되면은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거 없는 좋은 게이밍 머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5600X 같은 경우는 포토샵도 잘 들어가고 어지간한 영상 편집도 빠르게 끝낼 수 있고요. 멀티 성능도 나름 잘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 투자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게이밍 PC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돈 투자할 뿐만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견적은 약 280만짜리 견적인데요. 사실 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CPU를 5800으로 바꿨고 2열 순행인 건 똑같습니다. 2열 순행인데 3열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280 가셔도 괜찮고 거기다 보드도 똑같고 램도 다 똑같아요. 그래픽카드만 3080은 변경했습니다. SSD도 같고 3080으로 그래픽카드 변경이기 때문에 파워는 변경이 됩니다. 파워는 750으로도 커버가 되는 건 맞지만 사실 3080 중에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놈은 400W 가까이까지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피크로드는 470씩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뭐 하드도 주렁주렁 달고 튜닝도 하고 오버도 하고 뭐 그런다 쳤을 때는 3080은 850 정도 가주는 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데 훨씬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거 좀 비싸다 싶으면 시소니커 포커스 골드가 밑에 서파 OEM. 서파 OEM이 QC가 잘 되기 때문에 불량률이 낮아요. 서파 OEM에 나온 마니 클래시 2 850W짜리 골드 파워 쓰셔도 됩니다. 요거는 850치고는 꽤나 싼 가격에 속해 있어요. 라고 하고 보니까 포커스 골드도 좀 내려가지고 뭐 사실 5,000원밖에 차이 안 나긴 합니다. 여러분 취향껏 쓰세요. 마찬가지로 케이스는 요 넷 중에 선택한 거 권장드리고요. 좀 더 좋은 케이스 쓰고 싶다면 1200N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1140N도 괜찮고요. 요 다섯 개 중에서 사시는 걸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360 쓸 때는 해치8은 쓰시면 안 돼요. 해치8은 240, 280까지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S830, 3100M, 3000M, DLX21 거기다가 1140M, 1200M 같은 경우에는 3열 순행까지 아무 호환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용하기 편하실 겁니다. 3090, 240만원, 260만원 하는 그래픽카드 넣은 거랑 사실상 별 차이가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3080을 넣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PC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끼까지 봤자 7%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당연히 QHD도 원활하게 돌릴 거고요. 4K도 해볼만해요. 여러분 중상업 정도 돌린다 그러면 4K 모니터도 웬만한 게임은 다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5800X를 넣었어요. 5600이 아니라 2코어가 증가되었죠. 지금 5800X가 나름 가성비가 좀 좋아졌거든요. 원래 저번 달까지만 해도 60몇만원 하다가 지금 50만원 중반 정도면 여러분 사실 수가 있어요. 가장 저렴하게 산다면 50만원 정도 해도 사실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3080 넣어보면 영상편집, 렌더링, 인코딩도 5600X 대비 좀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에서도 약간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물론 5600X 대비 훨씬 높은 프레임이다 하기는 좀 애매한데 CPU는 사실 5600X 써도 3080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픽카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20% 정도는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줘요. 3080이 3070 대비 물론 돈 투자한 만큼의 성능 증가는 없지만 말 그대로 현존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PC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요 견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3080 가기도 몰라가지고 구하기도 힘들고 예산 거의 300만원 가까이 써야 되니까 가성비는 좋지는 않아요. 그거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약 277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비가 되며 여기에 공비 포함하면 28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은 인텔 최고급 PC입니다. 곧 있으면 11세대가 나오는데 제가 10세대 사야 돼요? 여러분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11세대를 11세대 얘기 안 할게요. 빼빼로를 맛을 한번 보긴 했는데 10세대도 충분히 살만한 것 같아요. 여튼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엠바고를 어기지 않는 착한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쨌든 1700F가 정말 괜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1900F도 진짜 괜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인텔 상급 CPU도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10세대를.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AMD의 5900이나 5950X가
시장에 물건이 없을 뿐더러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됐습니다. 특히 5,900이 한동안 물건이 안 들어가지고 지금 약 70에서 80 찍어 놨는데 실제로 시장에 살려고 하면 88만 원 줘야 돼요. 88만 원 주고 멀티 성능이 분명히 좋아지긴 하지만 가성비를 보면은 이제 1900F한테 너무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성능 훨씬 좋습니다. 근데 가성비를 보면 1900F가 완전 천사로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 지금 10세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5900 보다가 1900F 보니까 야이 다시 보니 샀냐는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렌더링 인코딩 뭐 방송 편집 아니면은 그 원컴 방송 이런 거할 때는 이 1900F가 꽤나 괜찮은 제품으로 이제는 보입니다. 그래서 1700F, 1900F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K버전도 가격이 좀 내렸으니까 KF 시리즈도 한번 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비용은 1700 갔을 때는 34만 원, 그리고 5900 갔을 때는 46만 원 정도 합니다. 이젠 두개 한꺼번에 같이 설명할게요. 어느 쪽이든 만약에 오버클럭을 한다 그러면 3열 순행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오버를 하지 않는다면 2열 순행으로도 커버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쓸지에 따라서 이 쿨러를 선택하시고요. NMX 제품은 가성비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요. AS5년이고 나름 성능도 준수하고요. NGX 크라켄은 성능이 좋은 제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소음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주 조용하진 않습니다. 팔방 미인이에요. 평균적인 소음을 보여주고 높은 성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안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뻐요. 그다음 소음이 좀 낮습니다. 다만 성능은 크라켄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NMX보다는 약간 좋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품절이 나요. 여러분 취향껏 1, 2, 3번 중에 쿨러 선택해 주세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Z490 게이밍 엣지 와이파이로 충분합니다. 그거보다 좀더 가성비 잡고 싶다, 난 와이파이 기능이 필요 없다 하면은 Z490 플러스 쓰시면 되고요. 제가 Z590 보드거든요. 저거는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보드를 넣어놓긴 했는데 고품질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메모리 테스트도 편하고 그러다 메모리 오버도 좀더잘 되는 편입니다, 이 보드는. 근데 이거는 좀 오버스럽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이런 제품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근데 진짜 나는 가성비 있게 짜고 싶다 싶으시면은 B560 중에서 전원부 강화된 제품 쓰시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스틸 레전드라든지 아니면 박교포 뭐 스트릭스 이런 제품이 곧 나올 텐데, 걔네들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썼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만큼 페이지 숫자를 차용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쓰시면 커버가 될 거예요. 아직까지 출시 전이에요. 3월 초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거 쓰실 분들은, 당장 사야 되는 분들은 1번 아니면 2번에 선택하세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8기가 2개를 넣었는데요. 여러분이 작업용도로 쓰신다면 16기가 2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램업을 할 생각이 있다면 어지간해서는 2666 메모리를 사용하시고요. 그3200 메모리는 M.2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이제 램오버 추가 오버가 잘안 돼요. 혹은 각 잡고 램오버 하겠다 하신 분들은 올로와이 메모리나 팀그룹 티퍼스 익스트림 메모리, 제가 적어둔 램타를 가진 메모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램오버하기 편할 겁니다. CL14에 3600 혹은 CL14에 3200 메모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적으로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70 넣으면 100만원에서 95만원 정도에 살수 있을 거고요. 3080 넣으면 150만원 정도에 여러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상급을 보신다면 170만원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류는 무관하고 구할 수 있는 아무거나 그 중에서 좀 저렴한 제품 쓰시면 좋고요. 좋은 제품 저는 그래도 골라 쓰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3070 같은 경우는 블랙 에디션, 울트라 아니면은 갤럭시 EX, 뭐 터프 이런 데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3080 같은 경우에는 터프가 가성비가 좋고, 아니면은 진짜 상급 본다 그러면 어로스 마스터 아니면은 슈프림 아니면은 스틱스 이런 거, 아니 불칸 이런 거 고르시면 됩니다. SSD 같은 경우 이번에는 PM98L 안 넣어놨죠. 왜 그러냐면 이 정도면 이미 300만 원 가까이 하는 견적이기 때문에 그냥 970 에버 쓰세요. 그 만원 더 주고 AS5년을 만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러분이 3070갈 때는 요 GM750 750W로 충분하니까, 아니면은 G프로 750 가시고요. 3080갈 때는 델타 플래티넘 제품, 요거 플래티넘 치고는 가격이 저렴해요. 19만 원 정도. 아니면은 마닉 크래쉬 2 850W 골드 서파 OEM, 요거 진짜 850 치고는 좀 저렴하거든요. 136,000짜리 요거 가거나 양자 택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80은 850을 권장하고 3070은 그 750을 권장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두 가지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S830부터 3100, 뭐 DLX1, 1200M,
거기다가 리안니 011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요 중에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리안니 011은 기본 펜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펜 가격이 좀 들어가요. 추가 펜 가격이 적어도 한 5만원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들어가면 15만원까지 들어가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18만원이지 실제로 여러분 구매하시면 30만원 정도 투자하셔야 돼요. 이쁘긴 이쁩니다. 취향껏 케이스 고르세요. 가성비는 3100M이나 DLX1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70으로 갔을 경우에는 2080Ti의 흡사한 성능으로 뭐 FHD 어쩌고저쩌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아까 전에 3070으로 뭐 5600초 했는 거 똑같은 평가입니다. FHD 풀업은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고 QHD도 중업, 상업 정도로 현존하는 모든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5600X 대비 게이밍 가성비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요. 보시다시피 비용적으로 조금 더 비싸요. 많이 차이 안 나지만 한 6만 정도 더 써야 됩니다. 멀티 성능이 약간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렌더링 인코딩 그리고 원컴 방송할 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영상 편집할 때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램오버를 아주 높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5600X가 대부분 게임에서 프레임이 조금 더잘 나와요.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3080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80Ti 혹은 3070 대비 20%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QHD 모니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근데다가 이제 5600X 대비 1900F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쪽 견적은 그 게임의 성능이 큰 차이가 없어요. 뭐 5600X든 5800X랑 비교해도 게임의 성능 큰 차이 없습니다. 다만 램오버는 필수로 해준다 생각하시고 튕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는 정말 좋기 때문에 내가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뭐 렌더링 인코딩 영상 편집 같은 걸 한다 그러신 분들이 이 1900F에 3080 조합하시면 비교적 가성비가 좋게 여러분 짜실 수가 있습니다. 5900X 같은 거 가는 거 대비. 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300만 원 넘기 때문에 이미 가성비하고는 좀 거리가 먼 편이지만, 어찌되었든, 나름 그 작업용 고사양 PC치고는 어느 정도 가성비가 잡은 견적. 그러니까, 가성비 인텔의 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가성비가 없는 렌더링 인코딩을 하는 견적은 어떤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80부터 시작하고 500만원까지 견적이 되는 5900X, 5950X 견적입니다. 5900보다 오히려 5950X가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구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5900X가 현 시점에는 없습니다. 3월 정도 되면, 3월 뭐 중순쯤 되면 물건이 조금 더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약 7, 80만원 사이에 있다면 5900X를 추천드리고요. 이게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이 5950X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돈을 좀더 투자하더라도. 쿨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3년수는 쓰시는 거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X63은 280이기 때문에 사실상 3열 순행이랑 9% 정도밖에 표면적 차이가 없어서 거의 똑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X63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이쁘게 꾸미고 싶으면은 저 리안니 겔레헤드 360 넣고 화이트로 꾸미시면 좀 이쁩니다. 어쨌든 취향껏 쿨러를 골라주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화이트로 가시겠다면은 프라임 X570 프로 가시면 되고요. 블랙으로 가시겠다면은 X570 터프 프로 가시면 됩니다. 둘이 품질 차이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터프 프로가 가격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한 2만 정도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고요. 나는 가성비 더 있게 짜고 싶다 하신 분은 B50 게임의 엣지 와이파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만 원 정도에, 정확히 얘기하면 23만 원인데, 23만 원 정도에 5950X까지 전원부 발열이 크게 높게 올라가지 않고 잘 버티고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기능도 지원해주는 보드입니다. 그리고 아니 나는 뭐 어차피 여기는 가성비 폭인데 좋은 보드 쓰고 싶어요 하신 분한테는 다크 히어로 보드 완전 강추합니다. 좀 비싸긴 한데 칩셋에 이제 그 팬도 안 들어가 있어서 비교적 좀 조용한 데다 방열판도 큼지막한 거더 있고 전원부도 강력하게 보강이 돼 있는데다가 램오버도 잘 되는 보드예요. 다른 보드보다 한100 정도에서 150 정도 더잘 들어가거든요. 이 보드 선택하시면은 진짜 고급진 보드는 이런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좋긴 한데 물건이 없기 때문에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이 원래 가격은 이제 한 56만, 7만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비싸게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만 원 이상 줘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짜 예산이 넉넉하고 나는 아끼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만 3번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 메모리를 두개 넣는 게 저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램오버 안 한다 생각하고 제대 표준 램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램오버 하겠다면은 돈좀 투자해서 여기는 이미 가성비 포기한 견적이잖아요. 올라의 메모리 16기가 두개 넣으시면 좋습니다. 비용적으로는 좀 크게 증가하겠지만 분명히 요거 16에 뭐34 정도 넣고 전압 1.4V 넣고 하면 대충 오버클럭 쉽게 되거든요. 그럼 확실하게 증가한
게이밍 프레임과 좀 더 빠릿해진 반응 정도를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 쓰든 뭐 3080 쓰든 3090 쓰든 용도에 따라 쓰시고요. GPGPU 같은 경우에는 3090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3080 두 개 놓고 다른 GPU 연산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 게임 프레임을 강화시키고 싶으면 당연히 3080 쓰는 게 좋을 거고, 나는 그래도 작업이 더 우선이다 하신 분은 뭐 3070이나 60으로 낮춰 보셔도 됩니다. 게임을 그리 막 높은 게임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는요. 비용 같은 경우는 어느 것 선택했냐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70은 100만원 정도, 80은 150만원 정도, 90은 250만원 정도 한다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거 어느 거 선택에 따라 밑에 견적 금액이 크게 바뀌어요. 그건 차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SS 같은 경우에는 제가 970 EVO 500을 넣었는데 저거 1테라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저거 두 개 넣는 것도 괜찮아요. 엑소70 보드 같은 엔더트 두 개 넣는다고 뭐 사타가 죽어봤자 한 개거나 아예 안 죽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뭐 하드도 주렁주렁 달고 확장성 좋게 쓸 수 있어요. B50 대비 분명히 X570이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SATA 포트가 많이 필요하시거나 엔더트 슬롯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X570 보드를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뭐 980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산이 넉넉하시다면 보시고 마음에 드는 SSD 넣어주세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델타 850을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권장드립니다. 생각보다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고요. 충분히 3090까지도 커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쓰시는 거 괜찮고요. 나는 좀 불안해서 조금 더 고용량 쓰고 싶다 하신 분은 GX1000이나 아예 마이크로닛 1050 골드 제품 쓰시면 괜찮겠네요. 이 전부 다 가성비 제품이에요. 나름 용량에 비해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할 말 하악일 텐데 왜 이래 비싼 케이스 추천했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이미 가성비 포기한 견적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고급진 케이스를 넣어드렸어요. 이 케이스들 아마 써보시면 아 비싼 케이스는 있어 비싸구나, 소음도 잘 잡고 쿨링도 어느 정도 되는 케이스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 케이스들은 기본 펜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케이스고요. 거기에다가 상단에 수냉쿨러 박더라도 아무 간섭도 없고요. 하드도 사실 좀 더 여유롭게 많이 달 수 있는 케이스예요. 보라켓 따라서. 다만 총평가 보시면 알겠지만 화상적인 CPU라고 내가 적어놨죠. 이게 반쯤 우스갯소리인데 여러분 진짜 구하기 힘든 CPU는 맞아요. 5950이든 5900이든 저는 5950은 거의 두 달 가까이 못 봤고 5900도 진짜 힘들게 한 개 구했거든요. 거의 3주 동안. 그래서 진짜 구하기 힘든 견적입니다. 자, 5900X에 3070 넣었을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0만원 견적이고요. 5900X에 3080 넣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35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게임의 성능은 아시다시피 앞에랑 똑같으니까 앞에 거 참조하시면 될 거고요. 5950X에 3080 넣었을 경우에는 400만원 견적이고요. 5950X에 3090 넣었을 때는 500만원 견적이에요. 다만 이 견적에서 꼭 이 케이스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산을 조금 아끼고 싶다면 케이스는 DLX1이나 3100M 아니면 1200M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카톡 소리 난 건 제 카톡이니까 설레이면서 카톡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여튼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길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40만원부터 500만원짜리 견적을 일일이 저와 함께 달려가면서 보셨습니다. 어때요? 공감이 되는 견적인가요?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혹시나 의문사항이 있다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한 이틀 동안은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엔 좀 더 젊해진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고 싶네요. 그러면 4월 월간 견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